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총선의 공식 선거 일정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충주와 제천, 청주를 잇따라 방문해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충주의 사위임을 강조하며 충북 발전을 앞당길 민주당 후보를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충주를 찾았습니다. 먼저 김경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충북합동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나섰습니다. 주 4.5일째 간병비 건보 적용 등 민생 살리기, 민주 살리기, 미래 살리기 3대 비전 정책을 제시하고 함께 추진 달성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어 충주 무학시장과 자유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본격적인 지지세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충주의 사위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민주당 험지인 충주에서 김경우 후보를 꼭 당선시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청면이 제 청한 동네인 거 아시죠? 네. 이재명 대표 생각해서라도 꼭 당선시켜주세요. 곧장 제천 동문시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 대표는 대파를 들어올리며 민생을 외면하는 국민의힘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역대 선거마다 전체 판세를 좌우하는 충북이야말로 정권 심판과 민생 회복을 위한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손에, 여러분의 한 표에 이 나라 운명도 달렸습니다. 이번 4월 10일 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다. 제천 시민이 제천의 주인이다. 오후에는 청주 청원구의 오창 상가와 청주 성안길, 원흥이 마중길 상가 등을 차례로 돌며 캐스팅 보트인 충북에서 민주당 승리를 쟁취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공식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충주와 제천, 청주를 잇따라 방문한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을 전면에 내세우며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